안녕하세요, 윈드하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플래툰3를 구입했거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뉴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스플래툰 고수는 아니지만 원래 초보가 초보 마음은 더 잘 알잖아요. 고수들은 뉴비 마음을 잘 몰라. 아무튼 스플래툰3 할 때 1인분은 하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플래툰은 총싸움이지만 총싸움이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스플래툰은 일반적인 총싸움 게임과 다르게 적을 아무리 많이 죽인다 해도 그게 승리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많이 죽이면 상대방이 홈지역으로 계속 되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상황도 꽤나 많이 벌어집니다. 즉, 아무리 적을 많이 죽여도 색칠을 제대로 안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곤 합니다. 스플래툰은 너무 안 싸워도 지고 너무 많이 싸워도 지는 게임이라고. 결국 적당히 중앙 싸움을 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유리해진 상황에 최대한 많은 색칠을 해야지, 계속 싸움만 하고 색칠을 등한시한다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지는 판이 꽤나 많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플래툰은 색칠을 해야 이깁니다. 스플래툰 대부분의 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지역인 홈지역. 이 지역은 적이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적과 주로 교전이 일어나는 중앙지역. 여기서 적과 싸우고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홈지역인 어웨이지역. 이곳은 캐릭터가 직접 진입하기는 어렵고 폭탄이나 잉크총을 쏴서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대부분 싸우기 바빠서 안전한 홈지역 색칠을 소홀히 하는데 실력이 비슷해서 접전이 될수록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곤 합니다. 이때 홈지역 색칠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로 1% 미만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홈지역 색칠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총게임에는 샷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플래툰에서는 샷발보다 무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ZL키를 이용한 무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적의 에임을 마구 흔들어 놓고 나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도 움직이고 적도 움직이는데 초보자가 샷발만 고집하지 말고 무빙을 익숙하게 연습해서 적의 뒤나 옆을 잡아봅시다. 이 게임이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이긴 하지만 시리즈 중 3편이다 보니 이미 고인물들이나 전장 유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면 보통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겁하게 뒤통수를 칩시다. X를 눌러 맵을 열고 상대방이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 어디를 색칠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뒤나 옆을 치고 들어갑시다. 애초에 우리는 초보자니까 비겁한 거 그딴 거 없습니다. 비겁한 건 고인물들이 우리 때리는 게 비겁한 거지. 어설프게 혼자 이리저리 색칠한다고 싸운다고 돌아다니다가 자꾸 혼자 계속 죽지 말고 아군과 같이 다니면서 같이 색칠하고 같이 싸우는 게 좋습니다. 혼자는 못 이기던 적도 아군과 같이 싸운다면 빈틈을 노리기 좋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를 미끼로 적을 유인하고 우리 편이 적을 잡아 이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게임을 하다보면 죽어서 시작 지점으로 가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뛰어가려면 힘듭니다. 그럴 땐 X버튼으로 맵을 열고 방향키로 아군을 지정해서 A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군 위치로 슈퍼점프를 해서 빠르게 전선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아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슈퍼점프를 하면 그 아군도 죽고 나도 죽고 사이좋게 다같이 홈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본인도 잘 못 찍히는 편이라서 스스로 다짐하는 느낌으로 넣어봤습니다.
스택을 칠하거나 적을 죽이며 게임을 하다보면 필살기 게이지가 차는데 좋은 타이밍을 노리려고 아끼지 말고 최대한 바로바로 써줍시다. 아끼다 똥된다라는 게 딱 여기 어울리는 게 죽으면 기껏 꽉찬 게이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마음가짐 문제입니다. 8명이 4대4로 나뉘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내 실력과 상관없이 팀이 이기기도 지기도 합니다. 팀이 압도적으로 밀려서 지는 게 뻔해지면 팀 운빨 망겜이라고 화내면서 손 놓고 포기하지 말고 연습 모드인데 AI가 되게 세네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플레이를 연습해봅시다. 대신 적들 한가운데 불나방처럼 꼬라박지 말고 따로 떨어져 나온 적을 찾아서 1대1 연습을 한다 생각해보거나 상대방의 잉크 가득 찬 지역을 차근차근 우리 색으로 칠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연습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할 만한 내용이 생긴다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상 만들다 보면 그게 그리 좋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